1박 2일 랜턴 여행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기서요? 벌써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준비를 했어요. 어? 팬들에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한 명의 나보자를 네? 에? 와... 축하합니다. 나보자를 팬들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SNS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 나보자 한 명은 기차를 타고 진짜요? 진짜 기차요? 제가 감히 예상해보지만 이재윤, 강찬이, 이다원 중에 나옵니다. 다 같이 셀카 찍어야 되는데. 늦게 온 친구 누구지? 셀카. 야 이거 불쌍한 표 줘야 돼요. 어떻게 어디서 찍어야 되지? 불쌍. 그냥 불쌍하게. 하나, 둘, 셋. 나오자는 누구인가? 이거 몇 번째 댓글로 할까요? 첫 번째 댓글? 첫 번째 댓글로 갈래? 오. 깔끔하게? 아니 그러니까 딱 처음 나온 이름. 찬이 다원 로운. 내가 보기에 다원 형이에요. 나 이런 거는 다원 형 팬분들이 내가 봤을 때 로운 형이 나올 것 같아 바로. 로운. 나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냥 멤버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첫 번째 이름. 그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재윤아 잘 잤어? 간 거예요. 좋아. 재윤아 생일 어땠어? 가는 거예요. 인성이는 아침에도 멋있네. 나왔어요? 찬이는 잘 잤어? 분명 가는 거야. 여러분 나왔나 봐요. 한 명만. 뭐야. 이거 올라왔어요 벌써. 와 볼까요? 아니 아직 보지 마. 과연 새로 고침 한번 나갔다가. 댓글이 지금 131개가 달렸는데 첫 번째로 가는 거죠? 나왔어요. 자. 나왔어요. 아, 그냥 저희 그냥 보고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나 절대 안 나와. 난 절대 안 나와. 그냥 저희 그냥 보고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진짜로 와! 아! 첫 번째 댓글이 찬이야 사랑해라고. 야 이거 좀 재밌다. 야 찬이야 사랑해 진짜로. 찬이야 너가 확인해서 너 이름이 적힌 거 같아. 아 찬이야 형이 팀원에 충전해 줄게 5,000원. 찬이야 역시 인기가 많으니까. 야 형이 팀원에 충전해 줄게 청소년용으로. 근데 너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야. 저번엔 진짜 너를 사랑할 거야. 아니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야 근데 진짜 한번 기차 타고 와봐. 너 기차 타본 적 없잖아. 야 대전에서 수업 왔다 갔다 할 때 기차 맨날 탔었어. 버스 타지 않았어? 야 너 걸어 다니지 않았어? 저 올라갈 땐 기차 타고 내려갈 땐 버스 탔어요. 찬이야 기차 시간 늦겠다 얼른 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요? 진짜 타고 가는구나. KTX예요, KTX. 찬이야 잘 갔다 와. 안 돼, 이쁜 기차를 했어, 찬이야. 진짜? 이쁜 기차라고 하셨어. 찬이 집에 있을게. 야, 그 기차 도착하면 전화해, 데려 갈 테니까. 아니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 같이 차 타고 가지 않을까요? 밖에 비가 오네.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사로 와. 우리 레슨 있어. 혼자 가면 재밌겠다. 나 혼자 여행도 하고 싶었는데. 다원 너 같이 갈래? 찬이랑? 절대 안 가지. 낭만이 있다고 항상 생각했지. 내가 혼자 가고 싶지 않지 막상 닥치면. 야 너무 멋있다 찬이야. 옷 잘 입는데? 찬이 왔어? 찬이야. 어떡하냐 혼자 보냈는데. 야 모자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야 찬이야. 갈 때 꼭 사이다랑 계란콩 먹고, 알았지? 예. 아 그래, 나 혼자 여행하고 싶은데. 그리고 아까 다원이가 자기도 약간 낭만이 있다고 했거든. 혼자 여행 가는 낭만이 있잖아. 그치. 그 낭만을 깨고 싶지 않아, 둘이 가서. 오늘 잘해봐. 그럼 오늘 차이 대신 너가 혼자 가는 건 어때? 이미 늦었어, 기차표가. 아 그래? 비행기 늦어. 우리 찬이. 좋네요. 좋지도 않은데 너 일부러 좋다고 해서 어떻게 어색한 거 같은데? 왜냐면 형들 없이 또 제가 또 혼자
재밌는. 야, 옆 좌석에 무서운 사람 타면 말해라. 형이 뭐 할 순 없다. 아무튼 차에 잘 갔다 와. 보고 싶을 거야. 진짜 보자. 데려다 줄까? 아유. 아, 잘 가. 멀리 안 나갈게. 멀리 안 나가는데 문화까지 나가주자. 야, 나 2층 올라가야 돼? 솔직히. 막내가 하는데 배웅 해줘야지. 잘 가. 멀리 나가진 않을게. 자, 나중에 보자. 나도 가고 싶은데 부럽다, 찬이야, 진짜. 멀리 못 나가, 우산이 없어. 신발은? 찬이야, 비 맞지 말고. 조심히 가. 네. 항상 우리 목적지는 같다. 연습실. 아, 연락해. 아이셔 타면 되나? 혼자. 좋네요.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아, 당연하죠.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진짜 근데 혼자 가요? 아, 찬이야, 같이 가. 찬이야, 찬이야. 아, 연습실로 와. 가보겠습니다. 아, 찬이야, 같이 가자. 가라, 찬이야. 서거라, 서거라. 버렸네. 안녕. 안 들리려나? 여러분, 제가 또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전 좋습니다. 예, 좋아요. 왜냐면 또 형들 없이 혼자 또 즐겁게 한번. 형들이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서 대전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찬이가 어떻게 혼자 집에 가는지 지켜봐주세요. 보시면 1시 10분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죠? 10시 40분이요? 30분 남았네? 30분이 남았네요. 네. 자, 그러면 또 30분이 남으니까 배가 고파요. 아까 진짜로 나 이거 진짜 형들한테 말할 거 있는데. 아니, 하나 주길래 안 먹는다 했어요. 오, 일단 계란 꼭 먹고. 알았지? 예. 이게 근데 계란은 좀 번거롭습니다. 까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역시 기차하면 바나나 우유죠. 과자랑 우리 아빠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소금으로 빵. 이렇게 되겠다. 아, 이 약간 기차 같이 생겼네. 기차네, 기차. 출발하겠습니다. 올라이. 4A 창측. 와우, 여기 있다. 으차. 아이고, 여러분, 제가 지하철 겸 기차를 탔습니다. 밖을 보세요. 이게 바로 다원이 형이 말한 그 로망, 그 청춘이라는. 또 이게 또 이게 기차 이름도 청춘이에요. 아, 제 청춘을 이 청춘이랑 함께 해서 정말 좋네요. 와, 이거 옛날 느낌 나.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먹을 거 많이 먹었던. 근데 이게 또 많이 먹으면은 주변 분들한테 민폐니까 적당히 빨리빨리 끝내야 돼.
계란국 먹고 알았지? 계란국 먹고 알았지? 먹어봐. 여기 계시니까. 혹시 계란 하나만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발합니다. 와, 날씨가 좀 밝아졌어요. 와우. 봐봐. 네, 저희가 이렇게 랜선 여행으로 1박 2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생일 겸 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일 뜻깊었던 거는 제가 처음으로 팬분들과 여행을 같이 한다라는 개념.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끼리도 팀끼리도 뭔가 좀 더 힐링이 되고 좀 더 많이 저희가 뭔가 마음이 치유되는 뭔가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아, 대신 전달해주는 게 원하는 아, 다원이가 너무 좋았대요. 다원이가 지금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다원이 형도 저희처럼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아... 어떻게 뭐가 아파서 근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정말 놀았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다 같이 여행을 올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저희가 어떤 하는 것들은 다 판타지 분들이 정해주시는 거, 그리고 생각 같이 의견을 내면서 해나간 거기 때문에 더 그만큼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여행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오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여행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특히 저는 저희 멤버들끼리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서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졌죠. 네, 이제 다시 좀 떨어져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재윤이 생일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제 생일 때도 하나요? 1년 남았네요. 그렇죠. 그때는 해외 로케이션으로 된다면 이렇게 여름날 물놀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멤버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여행 오는 기분 내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랜선 여행 같이 하니까 교감하는 기분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SF9과 판타지가 함께한 랜선 여행, 판타지가 의견을 내주면서 저희가 또 그걸 맞춰가는 되게 색다른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SF9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여행, 또 이런 모습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오늘 1박 2일 너무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또 SF9과 함께하는 여행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